면만 삶으면 돼, 일단. 이제 지금 물을 한 2리터 넣었거든요, 2리터. 여기다 간장으로 면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간장을 왜 넣어요? 어, 보통 소금으로 많이 쓰는데? 네 개. 간장 4개 넣었어요. 여기에? 어. 왜? 여기에? 해보니까 소금으로 면수를 쓰는 것보다 간장으로 면수를 쓰면은 면이 좀 더 풍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면 집어넣자. 남자. 배고를 치면 되는데. 와, 너무 멋있는데? 이야. 에헤이. 200g짜리 캔햄 하나로 좋아요. 좋아. 그렇지. 이거 반으로 잘라봐. 반. 정확하게. 그렇지. 그래서 반은 우리가 또 다른 요리 해야 되잖아. 네. 반만. 잘게 해줘. 잘게? 응. 손으로. 그냥 으깨 하면 돼요. 네, 으깨고. 밥그릇으로 쭉 넣어도 되고요. 비닐 쓰기 싫으면. 햄을 먼저 볶아줄 거야. 아, 햄을. 기름을 한 두 네.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두 바퀴. 두 바퀴. 좀 넉넉한 편이야. 네. 이 정도. 넣고, 햄을 기름에 볶는다. 불은 너무 강불로 하면 안 돼. 그럼 금방 탈 거야. 튀기듯이. 이렇게 한번 꼬들하게 볶아주는 게 중요해. 자, 꼬들꼬들하게 볶습니다. 저거를 통으로 할 때는 모르는데 쪼개면은 특유의 햄맛이 올라와요. 좀 꼬들하게 볶아야 돼요. 거뭇거뭇한 게 맛있어. 이렇게 노리끼리 타야 그죠? 어, 이렇게 갈색화된 게 있어야 맛있어. 겉을 좀 더 바삭하게 해주기 위해서. 와, 저때 조금 햄 냄새가 독특할 거예요. 불하지 말고 계속 볶으면 돼요. 바짝 구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 정도 하면 꼬들꼬들하지 이렇게. 네. 이런 거 훨씬 맛있어요. 어, 다진육 같아요, 다진육. 불 좀 줄이고. 네. 불을 줄여. 자, 양파 반 개. 반 개. 마늘 한 네다섯 개. 다진 마늘 쓰면 한 숟가락쯤 쓰면 돼. 어우, 냄새 좋다. 냄새 좋아. 양파가 매운맛만 날라가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양파 이렇게 좀 투명해진다. 네. 그러면 불 또 줄이고, 뭘 넣을 땐 불을 줄여버릇해야 돼요. 설탕 한 숟가락. 오! 오, 아! 우와! 설탕 한 스푼. 설탕 묻어놓고 살짝 불을 줄여. 으쨔! 아사사! 발사식자. 양파를 볶는 중에 설탕을 넣으면 카라멜라이징이 가속화돼가지고 전분과 당분, 그리고 여기 있는 미량의 단백질이 만나서 더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양파를 볶는 이유도 약간 카라멜라이징이 되라고 하는 건데. 카라멜라이징. 설탕을 넣으면 가속화가 되거든. 그리고 맛도 좀 올라가고. 오. 오. 색깔이, 그렇게 돼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불을 줄이고. 네. 타면 큰일 나요. 여기서부터 타면 안 돼요. 설탕 들어갔으면 금방 타요. 이게 이제 뭘 넣으면 되겠어? 간장. 간장. 간장 몇 개요? 간장, 설탕 하나에 간장 두 숟갈 넣으면 돼. 약간 태우면 맛있다, 이렇게. 어, 또 태우듯이. 약간 태워, 그치. 어, 맛있겠다. 우와. 불이 따라오네요. 기름 쪽에다가 살짝 태워서 한번 하얀 연기 살짝 올라오면 훨씬 맛있어져요. 전 선생님한테 배운 거. 기가 막힙니다. 오, 이제 제법, 우와.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하려면 한 가지 킥이 들어가면 돼요. 어, 뭐야? 어머나. 불 완전 줄일 거야. 케첩 넣기 전에 불을 차라리 끄세요. 케첩을 넣으려고? 케첩으로! 네 번. 케첩 되게 쭉쭉쭉쭉쭉 세 번. 빡빡빡빡빡빡빡빡. 방울 바닥에 빡빡빡빡빡. 섞어주세요. 케첩을 많이 넣네? 어, 약간 토마토 베이스네. 케첩이니까. 이러면 됐어. 맛있겠다. 아니, 누구나 집에 있는 건데 레시피도 간단하고요. 햄 볶다가 마늘 넣고 양파 넣고 볶다가 양파 투명해지면 설탕 한 숟갈, 간장 하나, 케첩 네 개. 웬일이야. 그리고 요리인들이 접근하기 너무 좋은 게 간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쉽고. 자, 면은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다가 파스타 면을. 자, 옆에서 이제 파스타 들어갑니다. 면 들어갑니다. 면 들어왔다. 오케이. 면수예요. 네. 한 컵쯤 넣으세요. 그렇게 많이 넣어요? 와, 간장 면수. 이렇게 넣으면 이 맛이 어우러지지. 간장 면수 감칠맛을 살려주려고. 자, 식초 한 숟가락. 식초 한 스푼. 와, 여기 식초까지. 식초 왜 넣어요? 식초가 신맛을 쳐줘가지고 토마토가 안 들어갔잖아. 케찹만 들어갔잖아. 아, 그래서 신맛을 내주는구나. 아, 식초를 딱 쳐줘요.
익혀주는 게 생겨요, 탁. 자, 다 됐으면 마지막에 불을 끄고. 네. 어? 케첩을. 케첩을 하나만 딱 넣어주세요. 오. 볶아서 나온 케첩하고. 아, 다르죠? 다르지. 아, 바뀌니까 또, 케첩이. 우와! 케첩이란 놈이 5분 이상 끓이면은 맛이 연해지고 뭉근해지고 세련된 맛으로 바뀌고 바로 먹으면은 케첩, 케첩이에요. 케첩, 케첩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 이거 봐! 케첩 봤어, 완전! 비주얼이 볼륨해져요. 오, 냄새 좋아. 후추. 우와! 후추 넉넉하게 뿌리세요. 그라인더로. 오! 오! 아! 우와! 오, 이거 맛있겠다. 아~ 어머머, 와. 와, 대박이다. 맛있을 것 같아. 저기. 맛있을 것 같아.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케첩으로, 스웸으로. 그러니까. 아.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역시, 어남 선생. 간을 케첩, 간장, 설탕, 식초로만 한 거네. 요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어머, 웬일이야. 저거만 돼. 자, 체크. 지금 이거 캡처하세요. 개강설. 잠깐만. 사진에 사진 찍어. 개강설식 수양마. 아니, 개강설식 수양마. 아유, 무대워. 역시. 역시 어남 선생. 그것도 의게봐. 나 이제 반이 남았잖아. 네. 밥 요리? 이제 밥 요리가 나온다. 자, 바로 해줄게, 볶음밥. 우와. 아, 볶음밥 하나 근데? 빵! 맛있다가 나오는 요리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맛있냐 이런 게 있어서 이거 꼭 해보세요. 아까랑 똑같아. 다른 게 1도 없어. 이것도 똑같아요. 주물주물해서 완전 뽀개진 스웸을 넣고 볶아요. 까실까실하게 볶아요. 양파 다진 거 반 개, 마늘 4, 5개 넣고 수분을 날린다는 느낌으로 까실까실하게 볶아줘요. 그다음에 설탕 하나에 간장 두 개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살짝 태워줘. 그럼 카라멜라이즈 가속화되거든? 완성됐습니다. 아~ 케첩 안 넣으면 돼요. 그럼 케첩을 안 넣고. 케첩은 그냥 안 들어갑니다. 끝이에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때까지 좋지. 이렇게 해서 밥. 그냥 올려요. 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근데. 여기 또 이제 밥을.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어우, 세상에. 아, 거기에 다, 아, 노른자까지. 밥이 얹어. 그래서 탁, 그래서 깨뜨려가지고. 아, 밥이 싹. 잡수가 막혀. 합시다. 오케이. 정사다. 오이시. 아. 와, 형. 요리 파는 것 같아 형 이거. 아니 지금 자취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쌤 하나로 파스타와 덕밥까지. 우리 이게 조리법이 똑같잖아요. 파스타하고 밥하고.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게 놀라워. 그러니까 대박이다. 면부터 먹자. 면부터 먹까요? 야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 아니요. 자취할 때 케첩밖에 없을 때 한 끼 먹기 정도 괜찮아. 맥주 안주 정도? 맥주 안주. 그런 느낌으로. 어 냄새 너무 좋은데? 아 진짜 궁금하다 이거. 에이, 진짜 맛있는데? 어 너무 맛있. 먹을만한데? 뒤적어서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아니 케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사실은. 아 너무 진하지 않나 했는데 딱 좋아. 여기다가 고기를 좀 얹어서 먹으면.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맛있다. 맛집인데 맛집.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애기들 잘 먹어. 미쳤다 형. 지금 새끼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오전 새끼. 진짜 잘 먹는다. 어,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부대덮밥. 슬쩍 짜? 간이 세요? 조금만 조금만 올려. 아, 저 밥이 진짜 맛있을 거야. 일어났어. 귀여우셔. 이렇게. 맛있지. 이거 맛있어. 와, 형. 와, 이거는 새로운 음식인데? 어머머,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지, 그치? 나도 모르겠어. 와. 내가 형 요리 많이 먹었잖아. 이 두 개 1등인데? 그래? 너무, 이거 충격적이야. 어, 진짜? 오, 진짜 이제 극찬이. 이게 1등이래. 딱 봐도 맛있어 보여.